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몇 차례 방송에서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이 주제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취임 100일 맞아가지고 어쨌든 대략적인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4월 말경에 바이든 행정부의 말과 글, 행동 이 세 가지 통해서 대북정책 기조와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말이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4월 28일 날 미 의회에서 한 연설 이제 말로 표현했고요. 글은 그날 같은 날입니다. 4월 28일 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성명. 행동은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이렇게 좀 규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4월 2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있었고요. 거의 취임 100일 만에 대북정책 관련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안보뿐 아니라 세계 안보의 현존의 위협이다. 우리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외교와 강력한 억제를 통해 두 나라의 위협에 맞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 듣고 2002년도에 그 부시 대통령이 연도교서에서 했던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 이라크 침묵했던 그래서 이제 강경 대응을 천명했던 이 연설이 좀 생각났는데 그 연설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바이든판 악의 축 발언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했는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입장 대북 정책에 관련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더 이상 평가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은 자기 정치 경험의 산물입니다. 이 사람이 1972년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상원의원이 당선돼가지고 36년을 상원하다가 부통령이 돼가지고 또 8년 더 중앙정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32년을 하는 게 1972년에서 아마 2008년까지 언제입니까? 냉전 시기입니다. 의회에 외교평가위원장도 있고 위원회 또 야당 선임자 입장에서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냉전의 미국의 역할이랄까 미국의 입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오는 게 냉전 다음에 두 개뿐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그러면 민주주의 인권 그러면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부드럽고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권 그려놓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 그려놓고 대북 정책을 관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복잡합니다만은 바이든이 냉전을 다시 국제 질서에 가지고 오는 냉전을 가지고 오면서 이제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같이 동맹으로 해서 같은 정책을 세우겠다 그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말할 것도 없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국제 정책에는 말할 수 없이 보수적이고 국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보적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하는데 그 작은 정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정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가 공산주의 국가의 정부도 그런 모습인데 그리고 국내에는 사회주의적인 혹은 중앙집권적인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국외에는 냉전 때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런 정책으로 국내와 외교 정책이 좀 상반적으로 돼서 비교는 됩니다만은 정책의 일관성을 우리가 찾기가 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2월 초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되던 시기거든요. 이럴 때는 배를 흔들지 마라 이런 말로 표현되는 좀 약간 부드러운 기조. 그래서 예, 대북 강경 예. 발언을 좀 자제하는 방식으로 좀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조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강경 기조로 그냥 전환했다.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다양성을 관용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구나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같이 붙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옛날 악의 축에 지금 이라크는 갚아버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가지고 오는 것 같고 또 인권이고 민주주의고 하는 거는 북한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이든에 와서는 북한의 붕괴를 종용하고 붕괴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축이라는 이란하고 같이 붙인 것도 악의 축이라는 개념이 이란, 이라크 그러고 북한하고 넣었는데 북한은 거기에 끼어지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갈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또 이란하고 붙여가지고 핵무기도 이란은 핵국가도 아니고 북은 지금 핵국가입니다. 그런데 같이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핵은 비핵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핵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바이든 정도는 알아야 될 텐데. 그거 알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외교적인 교섭하는데 하나의 전제 조건을 내지 않겠다. 그거 벌써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런 얘기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란하고 붙여가지고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국무장관은 블링컨 이 사람 봐도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중이 시간에 사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을 미국은 철저하게 듭니다. 국무장관 블링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손 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을 드는데 그것도 객관성 있게 들어야지. 팔레스타인들이 훨씬 많이 죽었죠. 이스라엘보다도 무기가 저게 우수한 무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공격하는 거는 비난도 안 하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남쪽에 뭐 2천 몇개 미사일을 갖다 쐈다 그런 것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외교 정책이 대국 같이 그렇게 크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북 문제도 대중국 정책에 그냥 말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북이 또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정근 북한 미국 국장이 그 의회 연설을 딱 찍어가지고 그 담화를 냈거든요. 대존선 정책이 뚜렷해졌다. 적대 정책을 그대로 이제 밝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요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고, 그다음 요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있는지 요것 좀 말씀 부탁합니다. 미국 국장이 했다고 그러지만은 조선노동상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대로 한자 한자가 그렇게 보면은 그 북한의 지금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되어 있고 그와 비슷하게 나온 것이 김여정 부부장이 또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전단 살포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걸 지금까지는 보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뭐 우리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저게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보고 가만둘 수는 없겠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저 생각에는 물리적인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전 이렇게 들립니다. 그냥 미사일 테스트하고 핵무기를 테스트하고 뭐 그런 걸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전단 날리는 것을 공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공격당했다고. 그래서 응당한 조치라는 것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식의 공격인지 심지어서는 사이버 어택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정한 공격을 하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 빈말 이제 하지 않는다. 우리 하려고면 하는다. 그저 연락사무소 터진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8월에 계속 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군사 대결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강경 대응이 그냥 단순하게 성명이나 말 그리고 시험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어쨌든 군사적인 구체적 공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단 날리는 거 가지고 그 선에서 김여정이나 정당의 선에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 미국에서 DS 종용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국가를 그 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저의가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 풍선을 왜 날리느냐.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 날렸습니다. 거기 인민들이 그걸 받아가 보고 마음을 변하고 정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기대하면 절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는 그 당일날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그 탈북 단체들이 예. 매년 하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18번째 그 행사가 있는데 국무부가 여기에 맞춰서 성명을 발표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고약하다고 봤는데 북의 지속적인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부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 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제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인권 문제를 계속 정치화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다고 봐야 되겠죠. 블링컨 장관이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폼페이오 이익이다. 폼페이오가 굉장히 강경적인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폼페이오 이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정치화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권의 정치화, 북한 악마화의 이 소재를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하는 그게 절대 먹어들어가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단 날리는 거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단 50만 장을 해가 날렸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그거 몇 장이 북한 사람들이 손에 들어갑니까? 또 손에 들어가면 100% 국가에 갖다 바칩니다. 그걸 가지고 읽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북에서는 이 전단이 들어가고 그때 미국 대통령이 인권을 비난하고 하는 그것이 전혀 그 사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권은 미국이 생각하는 인권하고 다르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인권은 대부분 사람들을 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구타를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인권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인권을 주권으로 보고 인권을 생존권으로 보고 자기들은 의식주가 돼 있고 교육까지 다 지켜주는데 인권이 굉장히 악량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여기서 인권 비난해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미국 국내용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외교 무대에서 하는 말들이 국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또 북한의 외무성이 또 성명을 발표했네요. 국무부의 그 성명에 대해서 인권을 내정 간섭의 도구로 제도 전복을 위한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 그런 기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것도 이제 상응 조치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북의 반응은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화를 내는 것은 말하는데 자기들이
그 국가의 지도자를 모독했다. 거기에서 지도자를 모독하는 것은 군사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이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한 강경한 대응을 할 거예요. 이것을 전단 보내는 것을 공격이라, 군사적인 공격이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 더 우려됩니다. 대북 적대 정책에서 지금 국무부가 제일 앞장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 국무부가 제일 앞장을 선다는 게 국무부밖에 없지요. 외교부니까 거기서 외국하고 하는 데는 앞장을 서는 건데 뭐 당이 앞장을 서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북에 대해서는. 그러고 이 사람은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인 대결이 아니고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는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국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뭐 국방부나 CIA나 이런 데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링컨 역할이 점점 더 커지요. 그런데 블링컨 이런 사람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북 정책이 우애 연설로 발표되던 그 시기에 그 즈음에 국내 탈북 단체들이 4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접경 지역인 경기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양이 살포됐는지는 모르겠고 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살포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는 작년에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죠.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3월 30일, 올해 3월 30일부터 이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뿌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 조치로 대북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가. 그렇게 좀 성격 규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북 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그걸 비라를 다 보내고 하는 거, 이런 거, 그 남쪽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몇 장이 북쪽 사람들, 인민들 손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또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에 따라서 뭐 50만 장 어마어마한 많은 물 보냈다는데 예산을 미국에서 받았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받았으니까 그걸 정당화 시키려고 하면 많이 보냈다 그래야죠. 그런데 50만 장이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북에 몇장 갔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나 전략 전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부의 무능력과 판단력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보니까 4월 20 며칠 날 50만 장 날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법이 유효가 됐잖아요. 그러네, 전단 날리는 거는 대한민국 법의 위법 아닙니까? 그 정부가 법을 이행해야지, 위법되니까 그거 날리는 사람 체포다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지요. 그래서 감옥소 보내든가 무슨 해야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정쩡하게 그냥 두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법치국가로서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날리는데 자유다. 우리는 자유니까 자유국가에서 이건 나는 언론의 자유다. 무슨 뭐 이런데 자유는 자기 나라에 한해서 자유지. 다른 나라 남쪽에서 북쪽까지 보내면서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 미국이 우리가 싫다고 해서 미국에 이런 걸 날려가지고 미국을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걸 어느 나라든지 국제사회에서는 평등한데 국제사회에 용납되지 않은 짓입니다. 이걸 다른 나라에 풍선을 가지고 날린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법적으로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
했다는 것을 미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 국내외 언론 보도 통해서 좀 최근에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근데 좀더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단체가 말씀하셨던 탈북 단체들의 돈줄. 기본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NED라고 하는 그 단체를 통해서 자금을 이제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을 받아서 이제 전단을 날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방송에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NED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NED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그래, 그게 NED입니다. 그게 198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한참 냉전이 있을 때, 냉전 시기지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됩니다. 공화당에. 그래서 그때 그 만들어졌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줍니다.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 예산에서 나온 것이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있는 프리덤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금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데 반민주주의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민주주의 시위를 하고 세계적으로 그걸 하는 곳인데 그 돈을 애니 뒤에서 봤습니다. Voice of America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국. 그거는 민주주의를 숭상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 돈이 거진 다 NED에서 나옵니다. 그 NED의 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여러 조직이고, NED도 하나의 국가 기관이 아니고, 이제 사립으로서 NGO지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매년 예산을 주니까 예산을 뭐 언론에 보니까 400만 불, 600만 불뭐 그렇게 탈북자들이 행동하는 데쓸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모양. 탈북자들은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예, NED가 뿐만 아니고 NED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북한을 악마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수잔 슐츠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온갖 상도 다 받았고 인정을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대한민국 나가면은 이 사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일 여역에서 뭐든 지위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또 심부름도 좀 하고 여기저기 심부름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안 알려져 있습니다. 글쓴것도 없고 뭐 시시한 이런저런 얘기만 했는데 주로 노스코리아를 비난하는 얘기 그 하는 데서 끝이고 그렇지요. 그 외에는 뭐 자기가 어떤 낮은 단계에서도 미국 정책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서울 평화상까지 주고 온갖 거다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북한을 팔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육은 학부밖에 나오지 않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서울 피스 프라이스, 그건 뭐 20만 불이 또 돈도 주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지도 않은 사람을 그렇게 축제 올려가지고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 국익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NED가 CIA가 외피를 둘러싼 조직이다. 저는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IA가 제3세계 공작을 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NED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NGO 단체에 탈을 쓰고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박상학 자체도 그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뭐한해 300에서 700만 불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NED의 돈도 받고 있다. 뭐 수잔 솔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단체들의 지원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수잔 솔티 만나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을 때려야 됩니다. 때려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를 정부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때리면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국회 돈인데 결국은 거기서 항의하겠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 남은 나라에 와서 이런 정보 활동을 하는데 CIA가 하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민간화 시켜가지고 개인들이 회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천명을 누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해야 되고 탈북자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탈북자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이런 NED나 이런 데서 나오는 돈줄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 백해무익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단 제어를 하자 이런 제안이시네요. 그 세금 내야 됩니다. NED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국내 법에 의해서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그 간단하게 할수 있지요. 왜 그걸 안 합니까? 통일부에 이 얘기가 좀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이 전단 살포가 심각한 도발로 간주한다. 그의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북이 아까 전망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군사 행동, 군사적 조치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거 지금 다 해봤어요. 뭐 이것도 날려보고 저것도 테스트 해보고 잠수함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해본들 그걸 도발이라고 말만 하지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8차 당대회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당이 우리가 역할을 좀 한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니고 김여정이를 시켜가지고 이런 걸 발표한 거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8월에 좀 돼가지고 또 군사적인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어떤 외교를 하고 어떤 입장을 지켜야 합니까? 문 대통령께서 바이든을 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전단 살포가 결국 이제 미국이 지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이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제 붕괴 전략이다. 붕괴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런 살포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하게 됐어요. 남북연락사무소가 작년에 이제 폭파됐는데 그게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전쟁 살포란 말입니다. 전쟁의 예.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너무 안이한 태도, 관성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단 살포와 관련한 교수님의 충고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이 귀에 듣고 저기에 흘리지 말고 경청을 좀 해야 됩니다. 더구나 그게 김여정 선에서 그건 정당에서 한 거예요. 조선노동당에서 한 겁니다. 당 중앙에서 나온 건데 그걸 그 사람들이 헛말로 그렇게 짓거리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지금 이번 가을이 오기 전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북에서 아주 그 미사일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단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혹은 이걸 또 앞으로 날릴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명중시켜가지고 공격 다할 거고 또 일정한 미국에 한국에 있는 혹은 어디에 있는 그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또 무슨 드론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든가 그것도 있고 또 사이버 에택 같은 게 요새 보면은 외국에서 사이버 장난을 하면은 미국이 치명적인 사정을 요새 미국 개슬린이 없어가지고 한 2주일 동안 사람들이 여행도 못 했어요. 그러한 일은
북한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걸 하는데 중국과 보조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 두 가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과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걸 천명을 해야 됩니다. 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북이 붕괴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주권 국가로서 제대로 활동하기를 원하느냐, 자본주의로 변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회주의도 세상에는 사회주의 국가도 잘 하니까 사회주의로 북한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평화적으로만 하자. 이렇게 하든가. 남북 접촉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게 좀 분명히 그 북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남이 미국의 하나의 동맹국가냐? 동맹국가면은 쿼드 라인 끊는 데서 왜 한반도는 빼놨느냐? 그 옛날에 애치슨이 했는 거나 똑같은데, 일본하고 인도하고 오스트랄리아하고 미국하고 그래가지고 내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우방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문 정권이는 대한민국은 빠져났어요. 그러니 그 빠져놓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 남북 관계를 좀더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정세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가을이 되기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얘기하셨고, 특히나 8월 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한반도 정세가 더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이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를 전면적으로 대전환시키지 않으면 어렵다.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 취임 4주년 그 연설 통해서도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행동할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안에 남북 관계를 반드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근본 문제를 풀수 있는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시기에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말고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 정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에서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이라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경청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에도 관심이 없고 평화에도 관심이 없고 미국 하는 대로만 따라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1 경기장에 그렇게 환송을 받고 연설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는 돌아서가지고 6.15때 북은 우리보다 무역량도 400분의 1밖에 안 되고 GNP 평균 소득률도 5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미 우리한테 패배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 대통령께서 그건 내가 얘기 잘못했다 말씀하시기가 좀 못하면은 새로 얘기해요. 북한이 좋든 나쁘든 붕괴하지 않는 나라다. 붕괴하지, 내가 보니까 붕괴 안할것 같다. 그러고 자본주의로 변해가지고 자치 내에서 체제가 바뀌어지고 민주주의로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망상이다. 그이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그것만 말씀하시면은 북한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놓을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상대를 안 합니다. 이 정권과는 1년 반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더 있어도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할 수 있도록 이분이 또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해야 됩니다. 말이 앞서가지고 이 무마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부터 먼저 하고 나면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을 미국이 우방이니까 그래도 미국한테
결정을 시키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면 전면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죽어도 대통령이 내 몸을 밟고 지나가도 전쟁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당신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더구나 촛불혁명에 의해서 내가 당선됐는데 절대 전쟁을 불사하고도 뭘 하겠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세계가 로이터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다 보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을 이렇게 본다.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우리가 6.15 그때부터 우리끼리 하되 또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하자고 그랬다. 이런 그 방침을 좀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온 세계가 그걸 전부 보도합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이고, 그리고 대북 정책이 뭐 기존의 적대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대북 전단이 또 날기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이고, 또 8월에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고, 또 강대강의 입장을 천명한 북이기 때문에 올해 1년 한 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고 오면 할것 없이, 그리고 미국의 뭐 승인이나 눈치를 볼것 없이 말씀하셨던 대통령, 우리 국민의 대통령,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8월의 군사훈련은 평창 올림픽 전에 중단했던 것처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남북이 합의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조건에서 남북 대화,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까지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북이 합의문을 만든 게 수십 개가 됩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부터 시작을 하면은 남북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흥분하고 껴안으면서 하는 것이 뭡니까? 이번에 9.19, 4.27 그런 거 보십시오. 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걸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남북관계나 이런 데에서 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국회의 비준을 안 받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게 미국 민주주의, 미국을 선망하는 대한민국인데 미국도 평화조약이나 국교를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상원의 비준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원이 없지만은 국회에서 이걸 비준을 하면은 민주화가 되는 거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민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합의한 정상끼리 합의한 거는 또 휴지자 조각처럼 버리지 말고 더구나 6.15, 4.27, 9.19 이것은 국회의 비준을 꼭 밖에 하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